예, 아 증거를 지금 예. 저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수영복 신사라고 보여주신 그 사진에 네. 그 다섯 분 여섯 분이 똑같은 수영복에 똑같은 몸인데 뭐 누가 낫다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분이 내리긴 내겨요? 예 그렇습니다. 오 이거 참 좋습니다. 자 우리 저 다음 저 서울대 얼짱 커플은 어떤 증거를 저에게 보여줄까요? 캠퍼스 생활 네. 사진인데요. 여기는 아 의대 교내에서 찍으신 예 자연과학대학교죠. 여기 앞에 제 여자친구랑 저랑 찍은 거고 아 저게 서울대인지 아닌지를 가봤어야지 아, 진짜 뭘까요? 어, 저 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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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입고 정문 아 예 여기 정문 네. 예 이 마크 제 친구들하고 제 여자친구랑 사진 찍으신 예 저희 동기들입니다 아 저희도 코엑스 같은데 저도 저 문은 관악산 올라갈 때 많이 지나가 봤거든요 그렇죠 저 문은 많이 봤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아무나 가서 찍은 거 아니에요. 근데 저 안에 있는 교내 저 사진이 교내 진짜 이게. 저게 뭐 어디 회사 입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여기 서울대 마크 있어요. 어디요? 아, 그 뒤에 마크 있는 거예요. 아, 문이 이 문. 그럼 제주도시니까 그러면 제주도 방언 하나. 사실 뭐 제주도라는 것도 좀 의심이 가거든요, 저분. 네,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제가 이재원. 네. 이재원 씨 팬이거든요. 네. 그래서. 그 H.O.T. 캔디 노래를 네. 제주도 사투리로 어, 진짜요? 잠깐 바꿔드릴게요. 예? 캔디가 제주도 사투리로 동골이거든요. 동골? 동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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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녹소문 악곡된 영의 먼 고라주 이추룩 굴령났던 고를 말을 제껴 그네 경에도 향짝끝이 시젠 이추룩 곤시멍 이십주 저디심 바당베리멍 동구리 오~ 아니 지금은 말씀 뭐 소림사말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어 수준인 것 같은데 거의 외국어 수준이네 진짜 소림사가 김종서 씨 예. 소림사가 어디 있죠? 풍산 소림사입니다 예? 소림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또 우지하시고 또 자신감 있으셨어요 지금 오랜만에 자신감 찾아가지고 소림사가 있죠? 그런데 막 대답하시니까 미니카 레싱글한테 질문을 하세요. 좋아요. 급선에, 당연히 급선에. 어, 김종서 씨가 오늘 저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. 질문하고의 사투. 아, 네. 보통 정말 진짜 궁금해요. 그래요. 저런 친구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, 개인 시간에 뭘 할까? 어떻게 놀고 아, 있을까? 뭐 하고 놀까? 어, 그래요. 심심할 때 뭐 해요? 제가 좀 인기가 좋아서요. 어, 인터넷으로 틈틈이 그거 팬관리를 해요. 엄격한 가입을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. 일단 키는 높아야 되고요. 어 나이는 30살 이하? 30살 이하? 어, 우리는 안 되네요. 그리고 외모 이런 제한이 있어요. 아, 있어요. 재석이 오빠. 네. 재석이 오빠는 안 되시고요. 저는 나이보다도 외모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? 이재현 오빠 가입 축하해요. 고우시겠어. 신영 씨는요? 나이도 되고 다. 신영 씨는요, 저처럼 키가 작아서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도 키 작은데 괜찮아요? 안 돼요. 엄격하시구나. 엄격하다. 김종서 아저씨는요? 얼굴이 좀 괜찮아요. 아~ 야, 오랜만에 빵긋하시네요. 마지막 질문 하나. 김신영 씨. 그 노래대 상금 6천만 원 있잖아요. 6천만 원을 타시는데 왜 또 노래대를 내요? 제가 사실은 1억을 만들어서 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는 게 목표예요. 아. 유시, 나 9,999만 9,999원 모았어. 나머지 1원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줄래? 오! 이 프로포즈 저 김시영 씨한테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어, 김시영 씨에게. 내가 돼지를 999마리 모았거든? 나머지 한 마리는 네가 채워줄래? 오늘은 저 프로포즈가 아니라 우리 집 부자 됐으면 좋겠어. 세계 정상급 보조와 사투리. 세계 폐어모델 대회 3위. 저의 감귤 사랑은 계속됩니다. 주요 마지막 감귤 아가씨 무술 스티븐의 얼짱 카리스마 소림사 얼짱 거부할 수 없는 천재 섹시 미니카 레이싱어 알카자슈의 최고 미녀 강구 파이팅
알카더쇼의 한국인 트랜스젠더. 모든 것을 R&B로 승부한다. 노래 대 상금 6천만 원. 최고의 지성, 최고의 외모. 서울대 얼짱 커플. 과연 진짜 사연의 얼짱은 누구? 자, 여러분. 과연 이분 사람들 오늘 진짜 그 한 분 한 팀이 어떤 분이죠? 자, 임혜진 씨는요? 별 특기를 안 보여주신 알카자쇼 3위. 어떤 여유로움이 있어요. 뭐 준비한 것도 없고. 예. 네, 가장 편안하게 오늘 이 대회에 임한 저 알카자쇼 3위. 저분이 진짜다. 오늘의 진짜. 좋습니다. 자, 김정호 씨. 오늘 상당히 저 오프닝 이후에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었는데. 이제 드디어 마지막 최종 판정은 아주 날카롭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귤 아가씨는 지금 희극인 준비하시는 분이고요. 그리고. 자, 그리고요. 소림사. 저분이 진짜다. 저분이, 예, 진짜. 그리고 아까 그, 저분의 어떤 그런 공연의 연륜. 네. 칼 끝에서 묻어났어요. 칼이 탁 해지고 벌써. 수많은 공연과 연습을 하신 느낌이. 예. 드셨군요. 그렇죠. 예. 이재원 씨. 근데 감귤 아가씨는,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, 감귤 아가씨에 선발될 정도의 어떤 그런. 감귤 아가씨가 지금 약간 상처를. 팬이었는데 상처 주세요.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아직도 팬인지, H.O.T. 아직 아니요. 나 이제 안. 아니에요? H.O.T. 좋아할 때 잭스키스 좋아. 김신영 씨는 어떤 분이 진짜일 것 같은지요? 저는 일단 진짜로 먼저 말씀드릴게요. 소림사 얼짱이 진짜인 것 같아요. 저분이 진짜. 네, 왜냐면 뭐 그 눈빛이 정말 진실스러워서. 네. 소림사 얼짱으로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 감귤 아가씨는 김신영 닮은 꼴로 신청을 했다가. 또 지금. 지금 감귤 아가씨가 또 충격을 좀 받으신 모양인데요. 닮은 꼴로 신청을 했다가. 네. 이렇게 밀리는 바람에. 네. 마지막 감귤 아가씨로 된 것 같아요. 밀리면서 조금 볼도 홀떡해지시고. 네. 그랬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야위여가지고. 아, 굶고 해서 마음고생하고. 이 감귤 아가씨 눈물이 그런 하는데. 그래서 지금 감귤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. 자, 김태현 씨 어떤 분이 진짜일 것 같은지요? 우리 감귤 아가씨는. 또 긴장하시세요. 감귤 아가씨. 아니, 제가 그.